마지막 주이자 상반기 마지막 주의 첫 거래일이었던 오는 새벽 뉴욕 증시에서는 어떤 시그널들을 보내왔을지 함께 헤드라인 통해서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일단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AI 반도체주들 확실히 체력적으로 힘든 피로감을 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여전히 연말까지 긍정적인 증시의 예상치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지난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S&P 500과 관련된 증시의 전반적인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AI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급등할 것을 전망하면서 인공지능 테마를 여전히 선호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월가의 대표적인 증시 강세론자인 톰 리 펀드 스트랙 공동 설립자도 S&P 500 지수가 올해 연말까지 5,800선까지 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는데요. 톰 리 CEO는 강력한 실적과 시장에 아직 투입되지 않은 막대한 양의 현금이 유입된다면 시장 반등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분석하면서 현재 수준 대비 S&P 500 지수는 추가적으로 6%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다가오는 3분기에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확인을 해야겠지만 올해 다시 한번 증시가 연말에 들어서 랠리를 이어가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부각됐던 이슈였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확정이 됐습니다. 유럽연합이 애플 앱스토어 관련된 단독점 위반 혐의를 결과적으로 결론 지으면서 애플이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할 위기에 현재 몰려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올해 초에 도입한 빅테크 갑질 방지법인 디지털 시장법의 첫 타깃이 결국 애플이 됐는데요. 유럽 집행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애플이 앱 개발자가 소비자를 애플 외의 채널로 자유롭게 유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간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상품을 구입할 경우 인앱 결제를 사실상 강제해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집행위는 앱 개발자가 앱스토어에서 결제 수단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는 점과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표시하더라도 애플이 부과한 각종 제약이 뒤따르는 점을 불공정 행위의 근거로 들며 그간 애플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또 유럽연합은 DMA 위반과 관련해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과징금 규모나 제재 수위는 내년 3월 25일까지 최종 결론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유럽 쪽에서 빨간불이 들어온 애플, 애플 측에서도 며칠 전에 유럽에는 AI 기능을 출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한 바 있었죠. AI 모멘텀을 안고 최근에 다시금 반등 흐름을 보여줬지만 유럽 쪽에서 다시 한번 제재 시동이 걸리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디로 향할지 계속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인공지능 반도체와 관련돼서 대장주로 꼽히는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 3거래일 동안 10%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만 6.68%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주들은 내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시선을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을 놓고 AP통신은 AI 열풍이 너무 과열돼 있는 상황이어서 주식시장의 거품과 투자들의 지나친 기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또 이번 엔비디아의 가격 하락과 관련돼서는 분할 이후 단기간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과 젠슨황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내부자들의 예정된 주식 매도가 이번 하방 압력에 힘을 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연례 주주총회를 통해 잠재우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주총은 26일 온라인을 통해 열리는데요. 젠슨황 CEO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출시되는 생성형 AI 시대를 정의하는 기술이 될 블랙벨이 이 새 혁명의 원동력이다라고 자평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지난 3거래일 동안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엔비디아는 공식적으로도 조정장에 진입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 주가 조정은 장기 상승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면서 이를 추가 상승을 위한 도약대로도 평가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에 데이터 센터용 이 반도체 부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적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보내오지만 최근 주가 면에서는 확실히 과열된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현재 시점이 또 다른 기회로 작용될 수 있을지 앞으로 엔비디아의 소식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올해 가장 더운 여름이 이어진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죠. 역대급 폭염이 준비가 돼 있다라는 소식들 외신들을 통해서도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세계 구리광산의 절반 이상이 현재 가뭄 리스크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수요는 급등하고 또 때문에 가격까지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때이른 가뭄과 관련해서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 변이 국제 원자재 전반의 수급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2050년까지 전 세계 구리광산의 54%와 리튬 코발트 광산의 74%가 가뭄으로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세계 구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칠레는 이미 극심한 가뭄으로 타격을 받고 있고 지난해 물보죽 등의 여파로 25년 만에 가장 적은 132만 5천 톤의 구리를 칠레가 생산을 했습니다. 구리 공급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면서 수년 안으로 구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내년 평균 구리 가격을 톤당 $15,000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지펀드 캐피탈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구리 공급 부족으로 2028년 구리의 가격이 톤당 4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의 구리의 가격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일단 지난달까지 이 만 달러 이상을 다시금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내년까지 구리 가격이 톤당 $15,000로 다시 올라갈지 이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새벽 기준으로 결국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아래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만 9천 달러 선을 현재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있었던 비트코인의 가격 급락, 마운트 곡스발 매도 사태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상자산 거래소였던 마운트 곡스가 파산하면서 채권자들이 비트코인으로 이 채권에 대한 부분을 상환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다음 달부터 진행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운트 곡스가 지난 5월이었죠. 5월 28일에 결과적으로는 핫 월렛에 14만 개 비트코인을 이체를 했는데요. 해당 금액은 96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오는 7월 해당 부분에 대한 시장의 매도 압력이 그대로 거래소를 통해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그 전부터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는 마운트 곡스발 대규모 매도 압력까지 더해지면서 전일장에서 비트코인이 6% 급락을 보였고요. 오늘 새벽 기준으로는 5만 9천 달러까지 가격을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마운트 곡스 사태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장기적으로 시장에 노출돼 있었던 리스크인 만큼 생각보다 매도 압력이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미 차익 실현 매물에 나선 비트코인 시장은 지속적으로 연일 가격 급락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 또 시장의 가격을 위축시킬 수 있는 리스크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계속 체크를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